근데 아까 어느 분이 질문을 하나 드렸는데 네. 두 분 솔직히 좀 답해 주세요. 선자예요, 선자. 네. 윤석열이가 양재택과 동거하는 줄 몰랐으니까 결혼했지. 알았으면 결혼했겠냐. 수치인 윤석열로 내용 증명을 보냈다. 네. 근데 윤석열 없으면 받을 이유가 없지. 어, 그러죠. 같이 돌아와요. 여기가, 그러죠. 그 작은어머니가 와가지고 양재택이. 누구 작은어머니라고 해야지. 네, 그, 김건희. 네. 저기, 김건희 집에서 네. 밥도 해주고 막 이랬답니다. 네. 그 양재택이가 건희만 보면. 우리가 우리 명신이 우리 명신이 양재택이가 했다고 저 그 성추행인데 내연 관계 아니면 같이 사는데 뭔 같이 안 살리고 내 얘기를 왜 안 하냐 성추행이잖아 그 얘기를 왜 하냐고 김건희 씨가 만일 모르는 양재택이 그거 하면은 성추행으로 걸리는 거잖아 근데 내연 관계라 밥도 해주고 그랬다 이거예요 예 양재택과 김건희가 동거했다고 글을 올리거나 방송은 부분에 대해서는 고소 고발을 하지 마세요 무고죄로 걸리니까. 내일아 이게 김명신이에요. 네. 이게 얘가 네. 이게 양재택이고요. 네. 이게 이제 그 2012년 3월 11일날 네, 여기 갔었죠. 네, 제가 결혼식 때 갔습니다. 윤석열이 그러니까 그 당 중수 일과장 정도 네. 대검에서 네. 결혼하려면은 네. 그 골든 타임 네. 12시나 1시 딱 해서 네. 손님 초대하고 해야 할 거 아니야. 네. 밤에 6시 된가 밤에 있잖아 그때. 네, 맞아요. 네? 그 급조해가지고 네. 그또 서초경 씨할때에다가 성사들이 나오고 저기 네. 신변보호 요청하고. 네. 근데 아까 어느 분이 질문을 하나 드렸는데 네. 두 분 솔직히 좀 답해 주세요. 네. 예. 네. 약속합니까? 네, 예, 예. 어떤 선서예요, 분이 선서. 예, 선서. 선서하고 선서. 예,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이가 양재택과 동거하는 줄 몰랐으니까 결혼했지. 알았으면 결혼했겠냐. 요거 좀 두 분이 아, 그건 내가 상황이 설명 좀 해주세요. 그건 내가 해야 돼. 아, 이거 그분 들으세요. 지금 그 댓글 쓴 분 방송 들으니까 그분 한 분 때문에 이거 제가 지금 질문 드린 거니까 나가지 말고 꼭 들으세요. 내가, 예. 내가 저기 2010년부터 그때 보수 언론 또 2020년은 이제 우리 진보 언론 서울에 소리 와서 제가 줄기차게 쉼 없이 주장한 것이 윤석열은 검사 신분으로 2008년 하순경부터 그러니까 2012년 3월 11일 날 대검에서 서초경찰서에 신변보 요청하고 결혼식 하기 전 약 3년간 동거 생활을 했다. 동거 생활. 그 전에 누구랑 그 선배 검사 양재택의 애첩이며 정대택에게 고소당한 피의자하고 동거 생활을 한 거다. 이 부분만 가지면은 윤석열은 당장 구속돼야 된다. 그렇게 의장을 치고 목이 아프도록 소리를 쳤는데 대검 앞에서도 천막을 치고 농성했는데 누구도 괴담을 듣지 않아요. 저기 법사위원 네 그 얘기 하시네 누구도 요 놈만 하나 가지고 이슈 삼아서 지난 선거에 선거 그 대장동 막 버스 동원해서 또 현수 막 걸고 다니듯이 요거 하나만 가지고 했더라면은 선거는 이렇게 비참하지 않아요. 제가 그 질문이 아니고 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 얘기 할게요. 네. 그 지금 윤석열이가 들어봐요. 예, 예. 다시 얘기할게. 예, 예. 그러면 왜 윤석열이가 몰랐냐? 예. 그때 김명신이가 나한테 고소를 당해가지고 그러니까 2008년도에 법무사가 자수를 하잖아요. 이제 김명신이한테 돈 받고 6천만 원 받고 1억 가지고 회유를 당했고 김명신이한테 아파트를 한 채 받았고 시윤순한테 돈 2억을 받았다. 그걸 다 써서 자수를 하잖아요. 그리고 자수한 놈을 가지고 저는 김명신을 뇌물주로 고소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도망다녀요. 도망다니다가 찾아간 게 누구냐. 라마다 네상트 조나무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조나무기가 소개해줘서 양재택이하고 소개 교제했잖아요. 불륜관계 맺었잖아요. 양재택이가 그만뒀잖아요. 그러면 그때만 해도 이제 조나무기를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누굴 하나 소개해달라. 한게 소개해준 게 윤석열이에요. 그러면 윤석열이한테 저기 김명진이가 찾아갔을 때는 이제 조나무기 아들이 될 것 같다는 얘기예요. 윤석열 네. 아들이 네. 조시연이라는 아들이 김명진을 데리고 중수부에 저 대전지검 특수부장으로 있다가 BBK 특검 나온 윤석열을 찾아간 겁니다. 가서 이제 나는 이렇게 정재택이라고 했는지 윤석열의 정대택을 알고 있잖아요. 어떤 도둑놈이라고 했는지 사기꾼이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무슨 사건이 있어서 왔다. 그러면 무슨 사건이냐고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물어보죠. 물어보잖아요. 사건 번호를 쳤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피의자가 누구냐? 김명신, 최은순, 양재택이가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아, 그러면 양재택이 포함되어 있다 해서 동거한 것까지는 안 써 있잖아, 거기에. 양재택과 불륜 관계 있다고는 안 써 있으니까 윤석열은 모를 수도 있잖아. 아, 거기서 이제 그 죄명이요. 뇌물죄거든요, 뇌물죄. 여기 보면은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사건 번호가 2009 형제 9666. 여기 보면 저 피의자, 가 최은순, 나 김명신, 다 양재... 1, 2, 3. 아, 네. 1, 최은순, 2, 김명신, 3, 양재택. 죄명 가 뇌물 공여, 나 알선 뇌물 주수. 그래가지고 이제 위에 가는 최은순 김명신은 뇌물 공여로 걸었고 죄가 양재택은 뇌물 알선 수재 아니에요. 거기 동거라고 써 있었어요. 동거는 그, 나 이제 이 소장에는요 이런 그게 나오죠.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둘이 본처가 있는 양재택과 부정적인 관계를 맺고 외화와 성을 뇌물로 주고 그래서 막 내가 근데 인터넷에 막 띄우고 했던 때요. 근데 윤석열이 별로 책 읽는 걸 싫어해가지고 저 고소장을 안 읽어보고 이랬으면 아, 김건희가 아. 양재택과 동거한 줄은 몰랐을 수도 있다. 근데 김건희가 양재택과 동거한 거를 윤석열이 알았냐 몰랐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이거죠. 이건 초등학생만 돼도 네. 이 사건을 보면 아니 근데 사건을 안 읽을 수도 있어. 윤석열은 그러고도 남을 유인이기 때문에 안 읽고 몰랐다 이렇게 주장하면 어떻게 반격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는 다 계속 윤석열한테 편지를 보내잖아요. 편지를 보냈어? 예, 보내죠. 그럼 편지는 너 왜 그 편지? 너 왜 너 지금 김건희하고 동거 생활하고 있냐? 결혼했냐? 양재택과 가고 동거했다 썼어요 편지에? 그것도 써있죠. 그러면 알겠네 편지까지. 아 당연히 알죠. 근데 편지 받은 증거는 있어요? 있어요. 안 받았다고 하면 뭐예요? 아 있어요. 어떻게 있고. 뭐 있어? 그 저 등기 로 제가 보내죠. 등기는 이제 번호가 있다고 조회가 다 뜨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결혼 전에 김명신이가 내가 그것 하나 보여드릴까요? 찾아서 아저 내가 그것까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김명신이가 김명신 이름으로 설정된 아파트에 1704호 예. 이 아파트는 주거용 김건희 여기 김건희가 72년생 김건희가 아크로비스타 1704호 여기에 김건희가 살고 있는 것을 제가 추적을 해요. 제가 탐정조사를 합니다 여기서. 이것을 알으려고 내가 노덕봉하고 노덕봉하고 잘하는 고여사한테 별 아양을 다 떨었는데 안 알려주더라고요. 안 알려줘. 나쁜 분. 알아가지고 여기다 편지를 해요 김건희 집에다가. 윤석열 수취인 윤석열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딱 받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집에다가 수취인 윤석열로 내용 증명을 보냈다. 근데 윤석열 없으면 받을 이유가 없지. 그러죠. 같이 돌아와야 여기가, 돼. 그러죠. 김건희가 그 편지를 받아가지고 보고 찢어버리거나 윤석열을 안 보여줬으면 윤석열은 난 윤석열 변호를 좀 하는 거요. 양재택과 김건희가 동거를 모를 수도 있고 결혼했다 이렇게 추측도 할 수 있잖아. 그럼 거기에 대해 또 거기에 대해 답변을 했죠. 답변하세요. 나는 이 편지 편지를 보내자마자 다음날 다음날 불이 났게 누가 왔냐. 최은순 40년직이라고 여기 나와서 방송 김용신, 했죠. 김용신이하고 정명석이라고 하는 분하고 정명석 씨 알죠. 찾아와요 저를. 아 합의하라. 합의하라. 왜 그런 편지를 보낼 때. 최은순 저한테 좀 알리고 보냈더라면은 지가 그때 뭐 조치를 했는데 합의를 했는데 왜 저 알지도 못해 그런 게 보냈냐 날 원망했다 하더라.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원망을 했어요. 그는 이제 김건희와 어머니 최은순은 알지만 순진한 윤석열은 몰랐을 수도 있다. 윤석열이 양재택과 동거하는 걸 알고도 김건희를 꿰차고 살았다. 선배 검사 애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 아, 좋은 말씀. 증거 좀 내주세요. 그때 제가 그 1704호로 보는 내용을 똑같이 대검 중수 일과로 보냈거든요. 대검으로도. 대검으로. 대검으로. 윤석열 검사 있는데. 그래서 검사한테. 그럼 안 받았겠네 그 편지는. 그 편지도 다 받았어요. 받았으면 읽어본 게 확실하겠네. 확실하죠. 그 편지 내용에는 똑같죠. 양재택과 내용 관계였다 썼어요. 그렇죠. 그럼 몰랐다고 할 수 없겠네. 법정에 가서도 이렇게 증언할 수 있겠네요. 박주민 의원이요. 그 청문회 때 윤석열한테 단도직업적으로 정대택 아냐 그러니까 알고 있다고 딱 했잖아요. 근데 내가 왜 이걸 물어봤냐면 열린 공감이 어제 강진국 기자가 양재택과 동거 사실을 가지고 피소를 당해서 조사 간다는데 이제 여러분 보셨죠? 강진국 기자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정대택 회장이 양재택과 동거한 그 증거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할까 봐서 또 있어 또 있습니다. 또 여기 얘기해 보세요. 거기 증거. 뭔 얘기냐면
보면은 예, 예. 또 그 있어. 정재택 내가 예. 사무실에 예. 자주 놀러 가면은 그 작은 어머니가 옵니다. 예. 그 작은 어머니가 와가지고 양재택이 누구 작은 어머니라고 해야지. 예. 예. 그 김건희. 예. 예. 그런 이제 거 저기 김건희 집에서 예. 밥도 해주고 막 이랬답니다. 예. 그 예. 양재택이가 건희만 보면 궁둥이를 다다다다 두드리면서 예. 우리 건희, 우리 명신이, 우리 명신이. 양재택이가. 예. 했다고 저. 그 성추행인데. 내연관 게 아니면 같이 사는데 뭔 같이 안 살고 궁뎅이를 그 쳤으면 성추행이잖아. 그 얘기를 그렇죠? 왜 하냐고. 김건희 씨가 만일 모르는 양재택이 네. 자기 엉덩이를 툭툭 치고 네. 하면은 성추행으로 걸리는 거잖아. 근데 내연관 네. 계라 그러니까 밥도 해주고 그랬다 이거예요. 거기서. 예, 증거 있으니까 여러분들 김건희 씨나 윤성을 측정해 양재택 과 김건희가 동거했다고 글을 올리거나 방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소 고발을 하지 마세요. 무고죄로 걸리니까 내가 윤석열 측근이나 지금 윤석열 정부 장관들한테도 만일 또 한동훈이가 우리를 뭐 양재택과 안 살았는데 왜 살았다고 했냐 해서 무고죄로 고소 고발을 한다면 이게 우리를 그 허위 사실 유포로 고소 고발하면 바로 우리가 무고죄 들어갈 테니까 주의해라. 이렇게 우리 전략을 미리 알려주는 거야. 선수를 치는 거지 우리가. 우리가 지금 윤석열 정부보다는 우리 개소리가 더 세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확실하다.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개벽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시작되어 구속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안티이명박 투쟁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침탈한 천인공도할 사건과 독도소송을 함께한 이재명의 이야기 그리고 이명박 독도 발언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을 저격한 김부서대 실체가 궁금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이 백은종을 사찰한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개벽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시민운동가 백은종과 서울의 소리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